여권 만년 1위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. 당 예비 경선을 거치며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게 근거다.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부감을 갖는 친 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차선으로 택해 결집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. 해석은 분분하다. 한껏 고무된 이 전 대표 측은 대역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설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도 이 지사의 거친 입담 등으로 인한 반사 이익 성격이 커 추가 상승엔 힘이 달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.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위가 TBS 의뢰로 9.10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18.1%로 여권 주자 중 이 지사 26.9%에 이어 2위였다. 같은 기관이 민주당 예비 경선 시작 이전인 지난달 25, 26일 진행한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각각 11.5%, 28.4%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절반 가까이 16.9에서 8.8%포인트 좁혀졌다. 특히 이 전 대표는 예비 경선 전후로 20대 유권자 12.5에서 22.7%, 충청권 9.7에서 23.8%, 민주당 지지자 27.7에서 38.4%, 지지정당 없음 7.7에서 14.2% 등에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를 초과하는 선전을 보였다. 수치만 보면 양과 질 모두를 잡았다고 캠프가 자평할 만했다.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국한된 결과다. 조사기관에 따라 지지율 변화가 천차만별이어서 상승폭을 단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. 모르더라도 예비 경선을 계기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.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감정적 답변으로 일관한 데 따른 실망감과 함께 이재명계 중들 사람을 밀어주자는 친문계 표심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. 관건은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다. 평가는 엇갈린다.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배우 스캔들 등은 앞으로도 이 지사의 발목을 계속 잡아 이 전 대표처럼 안정적 후보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. 반면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이 지사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는 이미 오랜 기간 대중에 노출됐던 인물로 식상하다는 단점 탓에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.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소이와 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